그 프레젠테이션 기술 교실 혹은 그 세미나실 호텔 등에 사용되었던 이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어떻게 그 역사적으로 변해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 칠판이 교실에 사용되어진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슬레이트 보드에 의해서 처음 그것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슬레이트 보드를 쓰는 방식은 사실 그 칠판이 아니었던 거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그 많은 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에 큰 변화가 졌다. 또 여기에 있는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그 회초리와 종, 여기 회초리와 종이 딸랑딸랑 울리면은 숲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고, 교과서가 그 사실은 청경이 쭉 제일 먼저 사용이 미국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기준이 됐던 시대가 있었는데, 176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교과서가 그 많은 사용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와 선생님과 교실, 이 수업이 되는 1800년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17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010년까지 소위 그 와이어리스 인터넷의 스마트 장치가 될 때까지의 변화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2001년도에 MIT에서 OCW 강의를 오픈하자 하면서 OCW가 시작이 되고, 2006-7년에 그 아이튠스 U와 그 U2가 나오면서 이것은 더욱더 힘을 받게 되죠. 이런 그 강의들을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1650년도에 이런 그 소위 그 혼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칠판이 없었으니까요. 그 랜턴이 사실 칠판 나온 이후에 보여집니다. 이 랜턴 방식으로 그 강의가 좀 사용되어지던 것이 이제 있고, 물론 굉장히 그 고가 일부에 사용이 되었겠지만은 1890년도에 그 뉴스위크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구글에 보면 1801년, 10년 사이에 이 보급이 시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연필과 종이, 물론 굉장히 그 비싼 특수층에서 사용되어졌던 시절이 되겠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슬레이트를 썼던 강의 교실이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슬레이트판에다 그려서 이렇게 선생님이 물으면 답도 하고 하던 것이 변하게 되고, 1905년도에 슬라이드, 3D를 보는 기술이 처음 보여졌습니다. 1925년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라디오 방송이 뉴욕에서 벌어지면서 약 100만 명의 사람이 강의를 듣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강의 교실 환경의 변화는 1930년도에 그 오버헤드 프로젝터, 비닐에 쓰면 그것이 보여지는 기술로 해서 이제 등사기로 이 1940년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나오게 해서 그것을 쉽게 학교에서 프린팅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되고, 1980년도에 드디어 PC가 소위 보급되면서 84년도에는 미국에 한 대가 약그 92명의 에게 보여지는 시대. 그리고 또그더 나아가서 2008년에는 이것이 4명당 한 대가 보여지는 그런 시대로의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칠판이 99년도에 상용화가 되는데, 이게 1991년에 아마 특허가 됐던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엑소랩탑이라고 해서 그 MIT에서 주관이 돼서 전 세계에 200불짜리로 한번 보고를 해보자, 이런 운동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2010년도에 아이패드가 나왔으니까, 이 실로 그 테크놀로지 변화에 아이패드가 주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컴퓨터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유니백이라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1951년도 상용화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M은 53년부터 본격적인 상용 컴퓨터를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 마우스. 1964년도에 마우스가 나오면서 70년도에 그 애플을 준비하던 그 스티브 잡스는 약 4만 불의 이 기술을 라이선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술들이 출현하면서 1981년도에 드디어 IBM PC가 처음 출시해서 시장에 선을 보이고 도스 체제를 가져오게 돼서 빌 게이트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애플에서는 매킨토시를 1984년도에 본격적으로 내는데 사실은 정말 그 윈도스 같은 개념의 소위 그 원터치 아이콘 방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교실의 발전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1801년에 칠판이 1840년도에 초크가 1930년도에 오버레이 프로젝터가 2000년도에 MPEG-4 비디오 압축 기술이 나오고 2004년에 웹 2.0이 나오면서 역사는 변하게 되고 교실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 강의 녹화 방식에 의한 스마트 교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스튜디오에 의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만들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스마트 시대를 가는 새로운 교육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때로는 선생님 크게도 또 시원한 교실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강의 장면을 키우기도 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강의실을 마음껏 제작을 하고 또 방송국에서 하듯이 선생님이 직접 카메라를 변화시키고 원터치 스크린을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장치를 감히 방송국이 아닌 선생님에게 5분 안에 배우게 되고 또 방송 레벨에 이렇게 멋있는 방송들을 화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선생님이 하게 하는 방송 오퍼레이션을 쉽게 해서 마치 EBS에서 방송하듯이 장면이 나오게 하고 또이 장치를 어디든지 교실에 셋업하는데 5분이면 되게 만드는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이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의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해서 그동안 교실 안에 갇혀 있던 강의, 한번 강의하면은 다시 볼수 없는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도 하고 저장도 해서 공간과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방송국 같은 VR 강의를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양방향으로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실시간 강의 녹화가 유튜브로 되게 해서 한번 강의한 게 영원히 남게 된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인터넷 방송 혹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교실 안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수 있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블랙보드로 출발된 100명의 교실 수업은 이제 프로젝터를 통해서 200명에서 1000명의 강의로 변하게 되고 다시 아이스튜디오에서 이 강의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보는 강의로 변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강의는 이제 2012년 이후 아이스튜디오에서 교실은 무한하게 커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터에 의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노트북을 화면이나 그림이나 소리나 VTR을 단순히 교실 프로젝터에 보여줬던 프로젝터의 기능에다가 아이스튜디오가 출연하면서 이제는 선생님을 프로젝터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선생님과 노트북과 다양한 인풋 카메라들을 동시에 보여줘서 하는 이러한 그 새로운 버추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여러분에게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로서의 새로운 VR 교실을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마트 강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누구나 강의하시면 전 세계로 가는, 그래서 그 강의가 방송실이든 교실이든 원격 강의실이든 혹은 e-learning에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교실 변화를 여러분들이 쓸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